자, 그러면 우리 시대의 1등 저 영업맨이시죠. 우리 염승환 이사님. 아, 1등 승진. 네. 속도가 가장 빠르신 우리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오늘 증시 개장 상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염 이사님 지금 7분 정도 남았고요. 네. 대략 뭐 한두 개 정도 리포트 보고 나서 바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그 KB에서 이제 연간 전망이 나왔거든요. 연간 전망 신한도 나오고 요즘에 이제 다 나오는데 네, 2022년. 네. 그래서 신한 연간 전망 봤을 때는 그때 어제 그저께 좀 봤을 때는 제가 3,500을 목표로 하더라고요 코스피를. 근데 이제 KB는 내년도 타겟을 3,600으로 좀 제시를 했고요. 연말 연초에 조금 이제 뭐 변동성은 나올 수 있지만 그러니까 테이퍼링이라든가 이런 이제 긴축 때문에 조금 변동성은 나오겠지만 내년 하반기에 경기 사이클이 반등을 할 거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 사례로 봐도 긴축으로 그렇게 시장 눌렀을 때 대부분의 이제 긴축 조정 이후로는 강한 좀 반등 난리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번 좀 조정 기간이 좀 지나면 어쨌든 좀 강한 반등 난리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기대되는 건 이제 주도주 랠리인데 KB에서는 계속 중소형 성장주를 계속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컨텐츠 미디어 엔터 게임 최근에 뭐 미디어 엔터 게임도 뭐 메타버스 연결돼가지고 엄청 강하긴 한데 네네네. 여전히 이쪽을 좀 좋게 보고 있고 아. 친환경에서는 배터리 수소 원자력 발전 이쪽 좋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요새 가장 부진했던 섹터가 바이오인데 바이오는 내년에는 어쨌든 좀 좋지 않을까 왜냐면 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 있고요 가격 매력과 또 임상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이게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 아. 이제 신약 개발하는 업체들이 임상을 좀 많이 못하나 봐요 예, 임상시험을 그래서 그렇죠. 중단됐던 이제 임상도 재개되니까 바이오도 내년에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했고 코스피보다는 어쨌든 코스닥이 조금 더 주목을 해보자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코스닥 강세 주도할 업종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관리 헬스케어 쪽에 한번 좀 집중하는 전략도 좀 필요하다 네. 그런 이제 전략인데 자세한 건 뭐 엄청나게 긴 내용이에요 사실은 네네네. 이제 요약만 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려 보통 같습니다. 연간 전망을 이제 전년도 뭐 10월 11월 뭐 이렇게 네, 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보통 맞습니까 아니면 보통 다 아래쪽으로 틀립니까? 아니면 위쪽으로 다 틀립니까? 너무 이제 제 경험상 올라갈 때는 아래쪽으로 틀리고 내려갈 때는 위쪽으로 틀리고 그러지. 그런 경우가 많죠. 이게. 아 그래요? 뭐 특별히 뭐 비슷한 경우가 다 좋게 보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애널리스트들의 연간 전망이 나오면 뭐 대충 뭐 3,700 이렇게 예상하면 보통 한 3,300에서 끝난다든지 이런 건 없고 위로도 틀리고 아래로 틀리고 그냥 그렇습니까? 아니 뭐 다 틀리는 게 하나. 네. 근데 이제 통상 강한 장을 더 강하게 보고 약세 장을 더 약하게 보고 그런 케이스들이 종종 있지. 아, 네. 있습니까? 네. 근데 이제 대부분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면 그 반대가 많이 나왔어요. 과거에 보면. 아. 이게 시각이 다 비슷하게. 아, 10개 회사가 8개를 좋게 보고 한두 개가 안 좋게 봤다면 오히려 안 좋게 본 데가 많은 경우가 그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과거에도.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뭐 아직은 뭐 많이 안 나왔는데 지금 뭐 이게 하우스들 이게 시각 보면 다 반반인 것 같아요. 좋게 보는 데도 있고. 근데 지금은 내가 보니까 이 연간 전망이나 이런 것들도 괜히 고민을 전보다 많이 하더라고. 네, 왜냐하면 전에는 그냥 기관 투자가들 몇 분 이렇게 해가지고 다 대부분 다 또 선후배고 다 알잖아. 그래 뭐 그렇지 뭐 이렇게 했는데 막 댓글들이 달려버리니까 지금 막 공격 들어와 막. 어? 무섭죠. 다 유튜브 하니까. 3,700? 뭐라고? 그렇죠. 근데 그런 연간 전망이 하나 나왔다. 진짜 애널리스트 하기 힘든 시대가 된 거야. 요즘에요. 그지? 요새 각 그리고 대부분 증권사가 다 자체적으로 유튜브를 하니까. 거기에 이제 다 대부분 나와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스트레스 좀 많이 받긴 하더라고요, 사실 그. 그래서 요즘 애널리스트들 고만두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실제로 뭐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는 아, 뭐 거의 없다면서요. 거의 네, 없어가지고 거의 지금 저게 못 모실 정도예요. 네. 지금. 그러니까 벤처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 그죠? 네, 그쪽 또 뭐 VC 이런 데 가면 더 재밌고 뭐 네, 돈도 더 많이 주고 또 가끔가다 대박 나니까 증권주 뭐 대박 나겠어요?
증권주가 대박 나기 힘들죠. 그러니까. 증권주가 바이오 한번 좀 모실 때 되는데 안 그래도 우리가. 그러니까. 아 근데 진짜 없더라고요. 진짜 없어. 몇 분 이게 보고서 나오 쓰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진짜. 아 우리 자주 모시던 선민정 애널리스트 그만뒀잖아. 한번 두 콕 집어서. 자 그리고 또 리포트는 좀 힘들 것 같고 저 일정 정도 예, 보면 예. 아까 소비자 물가지 수 발표는 됐는데 됐어요? 물가가 또 높게 나왔더라고요. 한국도 역시 그 3% 지금 넘은 걸로 나와서 한국도 이제 물가가 좀 오르는 지금 상황이 이제 현실화 좀 되고 있고요. 일단 오늘은 이제 삼성 SDI 실적 발표가 있고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DOU가 오늘 청약 좀 마감을 하니까 좀 체크해 보시면. DOU는 뭐 하는 회사예요? 그 버블이요. 버블이라고 SM에서 만든 이제 채팅. 아, 네, 채팅 서비스입니다. 예. 아, 아, 뭐 서비스 이름이 버블이에요? 버블이에요, 버블. 이름이 아, 안 좋은데. 이름이 버블이면 네, 어떻게? 이름이 버블이에요. 아, 근데 그 회사가 이제 DOU라는 회사군요. 네. 그래서 이번에 좀 수요 측에서는 되게 손 다 DOU. 그러니까 정부로는 DOU. 네. 충청도 스타일인데. 그리고 아까 이제 오면서 봤는데. 그 홍남기 이제 경제부총리가 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하겠다. 아 드디어 얘기하는 것만 내가 진 아니 솔직히 여러분 제가 이거 네, 진짜 여기저기 엄청 얘기하고 다녔거든요. 네. 아니 진짜 왜냐면 국민연금도 가고 다 가고 우리 똑똑한 스마트한 개인 투자자 다 가는데 그러면 우리도 뭔가 인바이트 해야 될 거 네. 아니에요. 그래야 밸런스가 맞지. 진짜 아이, 모르겠습니다. 진짜 제가 있는데 없는데 모든 데 다 얘기하긴 했어요. 솔직히 MSCI 이거 MSCI 해야 된다. 아, 그리고 명분이 우리나라가 MSCI 지수만 이머징이에요. 네. 채권 다 선진국이지. FTSE 선진국이지. 안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안 들어갈 이유는 없어요. 환시장 그거 하나가 이제 제일 걸린 거죠. 네. 네. 그럼 환시장을 연다는 거예요? 24시간 이제 아니, 환시장 우리 다 열었지. 열었는데 결제를 저 미국 사람들 네. 깨 있을 때 해 달라고 하는 거야. 네. 지금 3시 반 넘으면 닫아 버리잖아요. 그게 뭐 큰 문제인가? 근데 그거를 이제 24시간 오픈해 달라고. 그걸 24시간 오픈해 준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제 그거를 이제 네. 내고 MSCI가 해야지. 원하는 건 그거고. 네. 우리 한국 정부 안 된다 이거죠. 내고 해야지, 내고. 네. 근데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지금 영국에 가 있는데 네. 한국 경제 설명회에서 그 언급을 했대요. 재추진하겠다고. 기사가 좀 나온 게 있습니다. 추진해야지. 예. 아 그래야지 지금 이대로 두면은 다 미국 미장가. 예. 우리도 선진국 대접 좀 받아야지. 이건 안 됩니다. 예. 자, 아, 근데 어쨌든 예. 그래도 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다행이다. 예. 자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오늘 출발은 21포인트 정도 3천원을 일단 넘었습니다. 코스피가 다시. 회복을 해줬고 코스닥은 1000포인트 다시 넘었습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3000과 1000을 이제 미국 시장 좀 훈풍 받아서 출발이 좋고 오랜만에 그 삼성전자가 좀 탄력이 좋고 한 1.5% 71,000원까지 반등을 해줬고 LG화학도 한 1% 정도 어제 뭐 테슬라가 워낙 좀 강하다 보니까 LG화학도 1.5%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코스피 기업 중에서 오늘 가장 그 아무래도 좀 센 기업은 SK바이오사이언스인데 노바백스가 이제 세계에서 최초로 노바백스 아직 승인을 못 받았잖아요. 네. 백신. 그게 인도네시아에서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이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세계 최초로 사용 승인 받았으니까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승인 되지 않을까. 그 기대감으로 오늘 이제 6% 주가 이제 급등하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 뭐 하이브, 또 일진 머티리얼즈. 오늘 2차 전지도 어제까지는 좀 안 좋았는데 오늘 출발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외에 두산 퓨어셀 같은 수소 관련주도 좋고요. 어제 미국의 또 플러그 파워도 많이 올라서 영향을 좀 일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올랐고 좀 그나마 빠지는 기업은 어제 이제 많이 올랐던 그 현대 미포조선 정도 그 정도만 1.7% 정도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만 조금 약세고 대부분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코스피는 출발은 상당히 좀 양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그룹주가 아직 좀 약한 상황이고요. 펄어비스가 한 3% 정도 빠지고 있고 그래서 코스닥은 좀 상대적으로 좀 약간 출발은 부진하지만 일단 오늘 상하프론테크 그 한병화 연구원이 오늘 그 목표주가 올렸더라고요. 이 상하프론테크에 대해서 그래서 한 4% 정도
주가 이제 크게 좀 반등을 하고 있고, 반도체 주인 하나머티리얼즈가 한 2.6%, 게임주 내에서 가장 좀 소외받은 기업이 웹젠인데 오늘은 오랜만에 한 3% 정도 출발이 좋습니다. 그리고 위메이드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메이드. 위메이드가 뭐 위메이드는 오늘 좀 빠져요. 1.5% 정도. 예, 오늘은 좀 빠지고 위메이드. 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질주를 했던 기업인데 오늘은 내가 참 좋아했던 주식. 위메이드요? 그럼 내가 거기 다 했잖아. 위메이드, 조이맥스, 조이시티, 드래곤플라이. 요 네 종목이 내가 핵심 종목이거든. 10여 년 전에. 위메이드가 그 미르포가 미르포가 지금 대박이 나가지고. 거기는 원래 샨다라는 데를 거래를 했어요. 샨다? 아, 중국에 샨다 게임. 예. 네, 중국의 샨다가 그 2위거든. 네. 그 이제 저기 상해인가? 그 상해 있어요. 네. 거기 내가 갔었잖아. 상해. 응, 샨다. 위메이드 저 그 전광판에 막 중국 각지에서 막 아이템 팔리는 게 보이는데. 어허. 야, 막 200만 원짜리 막 팔리고 그러더라고. 따자오 한번 하셨습니까, 하셔서? 따자오 뭐야? 아니 뭐 있잖아요, 중국말. 따자하오. 하자. 뭐지? 아무래. 아, 중국 인사말인가 그게? 따자하오. 맛있는 거 달라는 얘기. 아, 근데 위메이드 여튼 날라가더만. 네, 엄청난 상승을 했고. 그때 언제냐? 뭐 그쪽이 좀 약해요. 어쨌든 그 컨텐츠 게임주들 너무 강했는데 오늘은 좀 반대로 빠지고 있고. 현재 뭐 코스닥도 약간 제조업체들이 좀 강합니다. 뭐 덕산 네오룩스나 반도체 같은 이제 OLED, IT 하드웨어가 강하고요. 코스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삼성전자가 2% 가까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제조업체 중심으로 이제 한국의 좀 약간 이제 시총이 큰 기업들 위주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피가 플러스 27포인트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1004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좀 모처럼 좀 탄력적으로 강세 보이고 있고, 외국인들도 오늘 오랜만에 좀 사고 있는데요. 아침에 지금 441억 좀 순매수 출발을 했고 그중에 대부분이 다 전기전자입니다. 아마 삼성전자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올라가는 거 보니까. 네. 전기전자 그러네. 삼전이 한 2% 올랐네. 네. 전기전자에 집중돼 있어요 지금 매수가. 철강하고. 네네. 그리고 운수장비 쪽이면 아마 조선주 같아요. 조선주를 좀 일부 팔고 전기전자에 집중하고 있고, 기관 투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매수인데 거의 매수는 다 전기전자 업종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선주가 약간 밀리는 원인은 좀 수급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반대로 이제 반도체는 오늘 정말 오랜만에 DB하이텍,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세 개 다 이제 대표 기업들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섹터 쪽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대표주가 가장 강한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새 그 비료 회사들도 주가 강하더라고요. 비료 회사들이 이제 주로 암모니아, 아까 이제 요소수 네. 비료 네. 비료 암모니아로 만들잖아요. 네. 네. 그래서 비료 암모니아로 만듭니다. 네. 그래서 그 요새 네. 또 주가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요소. 저도 요새 비료주들이 왜 이렇게 강하나 했더니 네. 거기서 비료 회사에서 요소가 나와요? 비료 아니 그 아니, 암모니아로 요소가 필요하죠, 거기가. 요소 필요한데 왜 올라? 요소 네? 비싸 죽겠는데. 근데 비료값 올라간다 이거죠. 가격 전가 할 수 있다는 네. 거죠. 요소값 올라가잖아요. 아, 비료 가격이 전가 되나? 그 농협에다가 납품해가지고 농민들한테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주식시장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근데 주가는 움직여버려요 그냥. 그게 암모니아가 튀어버리면 비료값 네. 사료값은 올리기 쉽지 않은데 네. 그래서 료자 들어가는 거는 네. 아 전기료 수도료 그러니까. 료자 네. 어? 비료 사료 전기료 그래서 야. 오늘 그쪽도 오늘 좀 강한 편이고, 그 다음에 정유주도 오늘 SK이노베이션, S-OIL이 좀 동반 상승하면서 좀 강한 편이고요. 2차 전지 업체들도 뭐 오늘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반도체 기업들, 중소형주, 그 다음에 철강주, 그러니까 뭐 경기 민감주나 뭐 IT 하드웨어 이쪽이 다 일단 주도하고 있고, 그리고 하락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조선주가 좀 빠졌고요. 항공기 부품 회사가 조금 빠졌고, 카지노 기업들 일부 좀 빠지고, 메타버스 관련주가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섹터 그냥 다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오늘은 뭐 시장 요 정도로 볼까요? 뭐예요? 네. 홍 이펙트입니까? 홍 이펙트 뭐예요? 아, 홍남기 남기홍 글쎄요, 뭐 그거는 저도 근데 아무튼 오늘 갑자기 뉴스가 뜨긴 떠가지고
어제 그 영국에 가 계시나 봐요? 아니 저기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이런 글로벌 IB 앞에서 한 거예요. 얘기를. 네네. 그냥 발표한 게 아니고 거기서 불러가지고 야 우리 이렇게 할 거거든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지금 보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진짜로 그걸 추진을 하면 굉장히 큰 호재는 맞죠. 외국인들 투자 심리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요. 좀 해야죠. 그런 거는. 아 우리가 왜 선진국이 아닙니까? 내가 오늘, 불러드릴게요. 이번 행사가 뭐냐면 코리아 그 경제 설명회예요. 한국 경제 설명회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안 해가지고 2년 1개월 만에 했는데 HSBC, JP모간, 슈로도, 골드만삭스 등 런던 소재 글로벌 투자은행 자산운용사 등에서 임원급 20명이 참석한 라운드 테이블 형태로 네. 진행이 됐다. 네. 이런 거죠. 그치? 뭐 그거면 됐지 뭐.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서 재추진하겠다고. 근데 왜냐면 이제 그 전에는 정부에서 이런 얘기를 꺼낸 적이 없거든요. 그냥.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MSCI. 네, 네. 아니 왜냐면 이제 조만간 이제 그 대선 캠프 뭐 중에서 치고 나온다고 이거. 그 전에 이제 먼저 한 거야 내가 보니까. 그렇지 않겠어? 네. 요거는 꼭 좀 정부가 네, 꼭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저 선거 대선 이전에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설득하면 되겠지 뭐. 네. 안 할 이유가 없으니까. MSCI도 저거예요. 상장사. 네. MSCI. 안 하면 공매도 쳐버릴까? MSCI를 제가 주식 사겠습니다. 아, 정 프로가 사면 되는구나. MSCI 내가 들어갑니다. 안 해주면 해봐. 제가 들어갑니다. 아, 예. 자, 그리고 또 어떤 리포트 있습니까?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수출 얘기도 해주셨는데 하나금융의 이제 김경민 애널리스트가 반도체 수출 이제 보고서를 써줬는데요. 그러니까 수출은 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반도체도 이번에 28.8% 증가했고 보통 주가가 수출보다 먼저 선행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7만 원까지 하회할 정도로 이 주가가 안 좋은 거면 반도체 수출이 꺾여야 되는데 계속 지금 그 반도체 수출이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괴리가 굉장히 좀 심해졌다. 그래서 펀더멘털은 크게 문제될 건 없다. 이렇게 좀 적어줬고 반도체 수출이 지금 16개월 연속 증가거든요. 한 번도 꺾인 적 없이 계속 지금 성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워낙 이게 이번에 PC용 D램 가격은 급락을 했지만 뭐 5G 뭐 아니면 사물 인터넷 이런 기기별로 반도체 탑재량이 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수출은 여전히 좀 견조하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에 대해서 뭐 투자 코멘트까지는 안 해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데이터로만 보면 반도체는 걱정할 데이터는 아직은 나온 건 없어요. 확실히 좀 탄탄하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KTB 투자증권의 라진성 애널리스트가 요새 아마 건설주 갖고 계신 분들 좀 답답하실 수 있는 게 주가가 잘 안 갑니다. 굉장히 좀 답답한 게 올해 분양을 많이 기대를 하셨잖아요. 사실은. 네네. 근데 분양 물량이 서울에서 엄청나게 지금 급감을 했다고 합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이게 분양이 지금 잘 안 돼. 급감이에요? 그러니까 분양을 뭐 이렇게 그 안 하는 게 아니라 네. 좀 약간 이제 그 데이터만 말씀드리면 올해 지금 분양 예정인 아파트가 15,933세대인데 10월 말 기준으로 이게 2006년 이후 최저치래요 지금. 지금 이 수치가. 그래서 올해 연초 전망이 44,000세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6%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둔촌 주공을 비롯해서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 분양이 내년으로 다 미뤄져 버렸대요. 그 이유가 그 주택 도시 보증공사를 허그를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 거기랑 재건축 단지랑 이 조합원들하고 분양가 갈등은 좀 굉장히 좀 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양가를 뭐 평당 얼마로 이거 더 이상 하지 마라. 근데 이제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높여야 된다. 이게 이제 갈등이 있는 거죠. 이럴 바엔 차라리 일부에서 그런 얘기도 있나 봐요. 차라리 그냥 아예 다 준공한 다음에 분양해 버리자. 선분양. 네. 아니, 그러니까 후분양. 후분양하면 이제 허그 보증을 안 받아도 되거든요. 아. 그리고 완전히 다 준공 끝나고 하면은 다른 건설사 연대 보증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후분양은 80% 정도에서 하는데 공정률이 네. 그때는 다른 건설사 보증도 받아야 돼요. 근데 완전히 다 끝나버리면 이제 제약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바엔 차라리 그냥 늦게 하자. 약간 이런 분위기도 좀 일부 있나 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게 건설주에서 이게 올해 분양 많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36%밖에 안 나오게 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대형 단지가 원래 나왔어야 네. 되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애널리스트 얘기는 그래도 어차피 2월 된 물량은 나오는 거니까 내년에는 무난하게 분양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건설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좀 분양이 안 됐던 이유는 좀 그런 이유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어제 이제 호텔신라라든가 이제 면세점 업체도 주가 좀 안 좋았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물론 호텔신라가 어닝쇼크도 나왔는데 KB의 이제 박신혜 애널리스트가 적어주긴 했는데요. 중국의 면세 1위 업체가 그 중국 중면이라고 있어요. 중국 중면? 네, 그 회사가 어제 하한가를 갔어요. 왜? 주가가 아니, 실적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쇼크가. 중국 면세점이 좋을 턱이 없지. 네, 근데 기대보다 워낙 안 좋았나 봅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중국 소비 심리가 지금 이제 안 좋은 게 현실화 돼가지고. 그러니까 중국 1위 면세점하고 밸류에이션 따져봤겠네. 호텔 신라를. 네네네. 네. 효성 TNC 그래서 올랐잖아. 네. 중국과 비교해 보니까 중국 밀수 너무 싸다 그래가지고 계속 오른 거 아니야. 네. 거꾸로 되나 그러면? 근데 이게 중국 중면이 지금 전 세계 1등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1등이에요? 원래 4등이었는데 글로벌 면세 1위로 성장을 해버렸대요. 이제 중국이 커지면서. 근데 중국, 이제 네. 이렇게 되면 국내 면세점이 지금 보따리 상들이 많이 오는데 보따리 상들이 지금 수요가 좀 줄지 않을까 이런 우려까지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 중국 소비주한테는 되게 좀 안 좋은 뉴스들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런 이유들이 좀 어제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1위 중국 중면 그리고 이름이 거기 중면이야. 이름이 중국 중면 면세 할 때 그 면자인가죠. 그 이제 소면으로 바꿔야죠 이제. 호텔 신라든 모텔 신라든 중국 중면도. 아 중국 중면. 하이난 쪽에 집중적으로. 아 하이난 그쪽에. 거기 내국인들도 막 왔다 갔다 하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가 되게 많대요. 알겠습니다. 그거 중국 애널리스트들이 추천 엄청 했지 한때. 중국 중면이요? 중국 그럼. 중면. 아 나는 안 들어갔네. 왜 놓쳤을까 내가. 그리고 이제 KTV에서 이제 헬스케어 업종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쓴 건데요. 위드 코로나 시대 무엇을 담아야 할까. 그래서 이혜린 이지수 박종현 애널리스트가 썼는데 네? 2022년 투자 전략 맛보기라 그래가지고 제약 이제 2년 가까이는 코로나19 수혜주들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내에서도 뭐 진단 키트나 백신 업종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접어들면서부터는 무게 중심을 좀 옮겨야 된다. 아 어디로 옮겨? 뭐냐면 처방 의약품 실적이 높은 회사들. 이제 왜냐면 병원에 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조금씩 옮겨. 그러니까 대형 제약사가 좀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예, 그런 데가 이제 대형 제약사들은 이제 병원 방문에 필요한 처방 의약품 실적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임상 시험하는 이제 신약 개발 업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여기도 좀 적혀 있고 왜냐면 이제 신약 임상이 그동안 좀 잘 안 됐거든요. 네. 네. 그래서 신약 개발 바이오텍 이쪽도 한번 좀 주목해보자.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도 좋을 수 있다. 네. 미용 의료 네, 의료기기도 특히 선진국에서부터 신흥국까지 수요 회복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헬스케어 섹터에서는 요 세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보자는 그런 2022년 투자 전략 맛보기를 좀 적어줬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리포트들까지 소개해 주셨고. 예. 네. 더 있습니까? 네,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네. 네. 자, 끝으로 다시 한번 시장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뭘, 전자가 오, 좋네, 전자. 네, 1.4% 굉장히 좋습니다. 오, 코스닥이 0.7%. 삼성전자가 1.86%. 2.4%. 2.4까지 올라갔습니까? 네, 삼성전자. 아, 네 번 늦어요. 네이버 늦어요. 오늘 그 삼성전자 창구 보면 CS 증권인데 좀 늦어요. 약간 늦어요 그게. 아. HTS를 봐. 아 그럼 또 그 로그인 해야 되잖아요. 아니 2점 맞아요? 삼성전자 1.86인데 아직도? 2점 지금 4% 오르고 있고요. 아 그래요? 그 다음에 뭐야? 왜 이래 이건? 아유 네이버 지연 시세지. 아 1.8이네. 그것도 있잖아. 자기가
관심 종목 넣은 것도 아니고 네이버에 보면 탑 종목이라고 돼 있어. 아, 전 관심 종목이 아니에요. 삼성전자는 관심도 없어요 사실. 나는. 아 그래도 경제방송 진행자가 삼성전자는 좀더 넣어줘야지. 당연히. 봐봐 관심 종목 뭐 있어. 아 그 고정관념입니다. 순 지수에 관련도 하나도 없는 거 거기 넣고서 아이고. 아, 저는 뭐. 아이고 선아. 아이고 삼전 SK 하이닉스는 뭐. 아니 당연히 삼전 네이버 카카오. 그건 뭐 LG 화학유. 아 필요 없어요. 이런 것들을 앞에 딱 놓고 장세를 보면서 그러니까요. 그러고 나서 자기 걸 봐야지. 안 산다고. 나는 안 삽니다. 그걸. 그 보니까 그걸 넣을 수가 없어. 하나면에 관심 종목이 20개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그게 오버되니까 그거 그렇죠, 빼버린 거야. 그렇죠. 그렇죠. 내가 볼 게 이렇게 많은데. 야. 지금 2.3% 올랐어. 2.4. 호텔 신라 뭐. 응? 제가 볼 건 따로 있습니다. 네. 아 현두인 이거 산 거야? 이 진짜 이거? 아 그거? 넣어놓은 거야 산 거야? 걔는 넣어놨죠. 넣어놓은 거지?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아 근데 진짜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뭐 보다가 와 이제 엄청 떨어진 거예요. 옛날 관심 종목 넣어놨는데. 야, 안사길 잘했다 했는데 나중에 내 계좌 보면 들어와 있어요. 이거. 깜짝 놀랐어 옛날에. 하여튼 NFT 경보예요. 관심 종에 넣어놨다는 거지. 야, 우리 나 몰래 들어온 애들도 이렇게 있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 종목이 너무 많아지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목을 개인 투자자들은 너무 많이 갖고 가시는 거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맥스 한 10개 안쪽에서 관리하셔야지. 아니, 근데 직장 생활하시면서 말이야. 진짜 그 아까 뭐 좀 울컥해가지고 말씀드렸는데 그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3프로 TV 등 이 신과 함께 한 지 4년 가까이 됐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다는 댓글이나 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그때 2018년 1월 17일 날 첫 방송 그 무렵부터 시작한 분들의 어떤 이 금융시장의 이해도나 지혜 정도가 여러분 스스로는 잘 모르실 텐데 제가 제3자의 관점에서 볼 때는 진짜 엄청난 성장을 하셨거든요. 네네네. 네, 정프로는 사실 엄청 성장했는데 여러분한테 웃음 드리려고 일부러 약간 설정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사실 저번에도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이 3프로TV가 투자자들을 현명하게 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 기여가 어디로 가냐면 미장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그게 뭐 나쁜 것도 아니지. 네. 네. 당연히 네. 돈이 수익을 쫓아서 가는 거지. 그러면 동시에 뭘 해줘야 되냐면 한국 시장의 저변을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일을 또 누군가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기업이 어떻게 되며 우리 자본시장이 어떻게 왜소해져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냔 말이지. 그리고 솔직히 발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처럼 진짜 엉덩이 무거운 사람들도 있는데 그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됐든 뭐 정책하는 분들이 됐든 야 이게 그렇게 가면 빈자리를 메꾸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중에 하나가 MSCI 선진국 지수로 가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몇 번 드렸고 방송에도 그렇고 또 게스트들하고의 대화를 통해서도 그렇고 사실은 지난번에 왜 그 미팅이 있었잖아. 명동에서 거기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거든. 그래서 답신도 왔더라고. 기재부하고 협의하고 있고. 그런데 모르겠어 이게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우리 국장을 자꾸 우리 주식시장을 자꾸 이제 버려버리는. 네. 그리고 정책하는 분들도 아이 그래 뭐 주식은 원래 오르락내리락하고 뭐 주식에서 불로소득이 이렇게 생각하고. 버려버리면 진짜 공동화돼요. 그래서 맞습니다. 내가 아까 약간 좀 흥분해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좀 늦었지만 좀 주도면밀하게 해서 네. 간 김에 그냥 뉴욕 들렸다 오시면 어떨까 싶은데 그 런던에서 뉴욕 바로 가잖아. 네. MSCI 뉴욕 가서 아. 앉아보라고 얘기 좀 하자. 나 홍이야. 넌 스탠리니? 자 그러니까 이게 사실 MSCI 선진국 지수 전에 우리나라 또 FTSE는 또 선진 지수에 이미 편입이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같이 있죠. 경쟁하는 물론 이제 사이즈는 MSCI가 훨씬 크지만 9대 1인가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거기 들어가 있으면 사실 우리나라 못 들어갈 이유는 채권 지수는 다 선진국이잖아. 또 한국 크레딧에 관련된 게 선진국이네.
아니 그 경제 규모로 보나 뭐로 보나 선진국이지요. 우리가 지난달 기준으로 세계 8위 무역 대국이에요. 네. 영국을 제꼈어. 네. 아 제껴야지. 이태리 제끼고 영국 제끼고. 아, 이태리 이제 끝이 안 보입니다 이제 뒤에. 아 이태리 막 했다가 알베르한테 내가 혼났잖아. 알베르하고 녹화하다가 네. 이태리가 뭐 회사가 뭐 있어요? 막 그랬더니 안경도 1등이고 막 그랬더라고. 아 그래요? 그 안경 팔아서 얼마나 버나? 막 그랬다가 안경 엄청 먹잖아. 아 이태리. 이태리는 진짜 제일 유명한 회사가 뭐지? 많지. 페라리. 맞아. 페라리. 람보기니. 페라리 람보. 고급 그 스포츠카 유명하긴 하죠. 네. 근데 그게 뭐 대수 자체가 이렇게 막 많진 않잖아요. 그건 아니고 저 네. 자동차 잘 만지지 옛날에 피아트, 알파 오메로. 어? 알파 로메오. 로메로. 알파 로메로 아니고 로메오. 대충 다섯 글자씩 네 글자 맞으면 되지. 자, 우리 염승환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네네. 예, 네. 괜히 저희 싸우는 거 끼어들지 마시고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전에 뭐였냐면 이런 거였죠. 어떤 회사인지 세요? 그러면 건설회사, 그 다음에 금융회사. 지금 뭐가 나옵니까? 플랫폼 다녀요. AI 회사예요. 이제 우리는 움직이고 있는 중이에요.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납니다.